경기 시작 35분 전 원정팀 더그아웃에서 메릴 켈리 선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미 구단을 통해 이날 선발 투수 교체가 알려졌고 원래 등판하기로 예정됐던 메릴 켈리는 경기 전에 트레이닝복이 아닌 사복 차림을 한 채 샌프란시스코의 한 코칭 스태프를 만나는 듯합니다. 자신의 어깨 상태를 설명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한 후 꽤 오랫동안 필드 한켠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마치고 인사를 나눈 후 더그아웃 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메릴 켈리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맥스는 샌프란시스코 원정을 마치고 이날 세인트루이스로 이동하는 터라 메릴 켈리는 선수단에서 나와 홈인 애리조나로 개별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시작할 때는 이미 켈리가 야구장을 떠난 상태였는데요. 이정우 선수와 메릴 켈리의 맞대결을 기대했던 한국 팬들한테는 이런 상황이 상당히 아쉬웠을 겁니다. 아무쪼록 MRI 검사 후 별다른 이상 없이 건강한 몸으로 마운드에 오를 수 있는 메릴 켈리를 기대하겠습니다. 애리조나는 메릴 켈리 대신 선발 투수를 슬레이드 세코니를 내세웠습니다. 세코니는 지난해 빅리그에 데뷔해 7경기 1패 평균 자책점 4.33을 기록했는데요. 올 시즌에는 AAA에서 4경기 2승 2패 평균 자책점 4.58을 기록 중이었습니다. 원래는 다음 주 화요일 등판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켈리 선수의 부상으로 일요일에 등판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날 샌프란시스코의 선발 투수는 조던 힉스입니다. 이정우 선수는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장했는데요. 1회 말 선두 타자로 나서 애리조나 선발 투수인 세코니의 2구째 83.7마일의 체인지업을 타격했지만 빗맞은 땅볼 타구로 물러납니다. 이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와 일머 플로레스는 모두 삼진을 당했습니다. 애리조나는 2회 초 선취점을 뽑습니다. 선두 타자 피더슨과 수아레즈가 모두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했고 스미스는 투수업 땅볼로 선행 주자가 3루에서 잡혔지만 모레노 선수가 볼넷을 골라내 만루 찬스가 만들어지면서 맥카스의 1타점 희생플라이로 득점을 이룹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마이너리그에서 올라온 세코니의 공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4회 초 선두 타자인 이정우 선수는 3구 87마일의 슬라이더에 발을 맞아 출루에 성공했지만 무슨 공식처럼 웨이드 주니어, 플로레스, 컴포터가 모두 범타로 물러납니다. 4회 말까지 샌프란시스코는 단 한 개의 안타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5회 말 샌프란시스코는 2사에서 에스트라다가 안타로 출루했고 야스트렘스키가 트럼프를 터뜨리며 단숨에 경기를 뒤집어버립니다. 오라클 파크는 관중들의 함성으로 들끓었습니다. 더그아웃에서도 야스트렘스키 홈런을 격하게 축하합니다. 그러나 6회 초 애리조나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피더슨이 2루타로 득점권에 있었고 수아레스의 땅볼타구를 유격수 아메드가 포구 실책을 저지르는 바람에 우사 1-2루가 됩니다. 대타인 크리스티안 워커의 타구가 중견수 뜬공으로 이정우 선수한테 잡혔지만 주자 모두 진루하는 바람에 1사 2, 3루가 됐고 모레노가 2타점 적시타를 터뜨리며 애리조나는 다시 3-2 리드를 이끕니다. 6회 말 선두 타자로 나선 이정우 선수는 세코니의 초구 91.9마일의 포심에 힘차게 방망이를 돌렸는데 잘 맞은 타구가 우측 담장을 넘어 맥커비만에 떨어지는 스플래시 히트가 되는 듯 했지만 아쉽게 파울 폴대를 벗어나는 바람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2구째 76.1마일의 커브에 스윙을 했다가 우익수 뜬공으로 몰려납니다. 8회 이정우는 선두 타자로 나서 우완 구원투수인 라이언 톰슨을 상대합니다. 그러나 톰슨은 이정우에게 스트레이트 볼넷을 허용합니다. 이정우 선수는 1루 출루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 타석 때 초구를 지켜본 후 2구 던지기 전 2루를 향해 전력 질주를 합니다. 그러나 애리조나의 포수 가브리엘 모레노의 정확한 송구로 인해 2루에서 태그아웃이 됩니다. 헬멧이 벗겨질 정도로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을 해서 들어갔지만 심판은 아웃을 선언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2루로 들어갈 때 왼손 엄지손가락이 살짝 부상을 입은 듯 얼굴을 찡그리며 손가락을 잡고 고개를 숙였는데 벗겨진 헬멧을 주워들고 더그아웃으로 뛰어오는 이정우 선수의 유니폼은 온통 흙투성이었습니다. 더그아웃에서 트레이너와 잠시 대화를 나누던 이정우는 이닝이 바뀌자 별일 아닌 듯 모자를 고쳐 쓰고 수비하러 외야로 향합니다. 애리조나는 9회 2득점을 추가로 올리며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러나 밥 멜빈 감독과 맷 윌리엄스 코치는 9회 수비 도중 주심에게 퇴장을 당합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케빈 뉴먼이 무사 1, 3루에서 2루타를 쳤는데 3개의 파울이 나오는 과정에서 파울팁
삼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멜빈 감독이 이렇게 화를 내는 데에는 당시 스코어가 2대3이었다가 뉴먼의 2루타가 터지면서 스코어가 2대4가 됐고 캐틀 마르테의 희생플라이로 잭 메카시까지 홈을 밟게 돼 스코어가 2대5로 벌어지게 되자 참았던 분노가 터진 듯 합니다. 멜빈 감독의 퇴장은 지금까지 61번째인데요. 넘버원은 브루스 보치 감독으로 82회입니다. 경기 후 만난 멜빈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It's an out right there instead of a hit and a run. So yeah, I put him up there. You know, we signed him for a reason. He's a run producer. I liked it. Maybe coming out a little bit too early. I mean, everybody goes through some stuff during the course of the season, but I felt like it was a good spot for him. The easy answer is yeah, but we also put some pressure on, had some opportunities today. We just didn't get the big hit. No, it's just what it is he made big pitches when he had to. He walked four guys, didn't give up any hits, just made him throw a lot of pitches. You know, to give us five was big, go out there in the fifth and in a low pitch count to get out of that inning where I didn't have to use anybody. But, you know, when he had to get an out, he did. Not a little bit, a lot. He's swinging really good right now, seeing the ball well. You know, when you haven't seen, we have a couple guys that have faced him, but not a ton. When you see a new guy like that, you got to have, you know, get a game plan going in, and that was, you know, be aggressive on strike one with some heaters. You know, maybe we haven't been great about that. So yeah, we were aggressive, wanted to get fastballs in the middle of the plate. Just didn't do anything with it early. 오늘 애리조나와의 경기를 끝으로 2월 4일부터 시작된 저의 출장이 마침표를 찍습니다. 오늘 이정우 선수의 연속 경기 안타가 무산된 건 아쉽지만 어제 시즌 2호 홈런을 받고 오늘 스플래시 히트가 아닌 파울도 봐서 충분히 만족합니다. 정규 시즌이 시작되고 이정우 선수가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해라 김하성 선수보다는 이정우 선수한테 좀 더 집중해서 경기 취재를 했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시범 경기 때보다 다소 저조한 성적으로 시즌 몇 경기를 치르다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이정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한테 가장 큰 감동을 안긴 분들은 바로 팬들입니다. 야구장에서 만난 이정우 선수의 팬들 그리고 썸타임즈를 구독하고 있다는 여러 팬들을 만나는 일들이 또 다른 감동과 보람을 안겨주는 듯합니다. 오늘 오라클파크에도 다양한 형태의 이정우 선수 팬들이 유니폼을 입고 나타났는데요. 그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 출장이 끝났다고 해서 이영미의 MLB 라이브가 종료되는 건 아닙니다. 아직 마무리해야 할 영상이 남아있고 남은 시즌에는 통신원들이 보내온 영상을 통해서 이영미의 MLB 라이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물론 제가 출장 나왔을 때처럼 매일 업로드는 어렵겠지만요. 그동안 이영미의 MLB 라이브에 많은 애정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한국에서 정국은우의 야구시다와 이영미의 셀픽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Obviously, I've been a lifetime Giants fan. I've been following him since we signed him in the offseason. He's been a very exciting addition to the team. I saw him play in his career a bit on TV. I mean, not in person. Oh, really? Yeah. So I was really excited when we signed him. Obviously, he was MVP there. So, he's playing great so far.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선수 때문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야구 좋아하세요, 어머니? 그럼요. 야구 좋아했죠. 해마다 6개 오는데. 아, 진짜요? 네. 이정우 선수 어떤 것 같아요? 어제 홈런도 쳤는데. 너 어저께 그거 보고 저
너무너무 기뻐하고 저희는 진짜 정말 반갑게 자이언트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와갖고 너무너무 좋아요.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저 아들이 다른 주에 있는데 이 옷도 다 사갖고 보냈어요. 이정우 선수님 자이언트에 오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여기서도 더 좋은 활약하셔갖고 더 계속해서 5년 안에 더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글리! KBO, amazing. Such good energy. The cheering, the fans, the beautiful food. Lotte Giants all the way. Lotte Giants. Lotte Giants. During COVID, we had KBO. That's what we had. That was the only baseball we had.